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 체코제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인 유튜브 체코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체코제님이 정말 네. 와 제가 부탁을 했는데 네, 또 이렇게 또 저를 또 만나주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네, 그러다 이 체코제님이 네. 여기 미국에서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이 캠핑카를 빌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저한테 또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셔가지고 네. 짜라라. 짜라라. 여기 있습니다. 와, 이거 엄청 크네요. 네, 이거 뭐 큰, 저는 캠핑카를 처음 빌려와서 네. 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그냥 보실래요? 네, 네. 가격은 얼마 정도 하세요? 이거 제가 한 달 빌리는데 네. 350만원 있습니다. 350만원이요? 네, 보험료 100만원 포함하면 450만원. 450? 웰컴. 한 달에 450? 네, 웰컴 투 마이 하우스. 웰컴 투 마이 하우스. 아직 제 영상에도 안 올라가는 딱딱. 네, 저는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아, 네. 와, 그 위에도 뭐 이게 좋은 게 와 캠핑카 생활을 네. 저는 이렇게 쭈그려 살 줄 알았거든요. 와, 여기 되게 높다. 서서 우와 정도로.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높아요. 그래서 대박. 예. 제가 들어오세요. 오, 네네. 우리한테는 좀 좁긴 한데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밥도 해 드시고. 밥을 해 먹고 싶은데 네. 제가 요리를 잘 못합니다. 아, 아. 그래서 그 앞으로 여행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캠핑 여행 계획이요? 네. 그냥 저 원래 별로 계획이 없어서요. 운전하고. 네, 운전하고. 열심히 하고 이제 뭐 밥 같은 거 좀 사 먹고 해 먹고. 네. 그다음에. 좀 자고 싶으면 자고. 아, 그 미국을 이게 다 돌아다니신 거예요? 아니, 일단 웨스트 쪽으로. 아, 서쪽으로만? 네, 그래서 지금 목표는 저기 위에 시애틀. 시애틀까지? 갔다 오는 건데, 제가 그럼, 한 달이라서. 아, 한 달 안에 그걸 다? 네, 될까요? 혹시 잘 모르겠어요. 네, 충분히 되실 거라고 합니다. 아, 예. 여행 유튜버의 또 고수 아니십니까?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뭔가요, 이거는? 아, 이건 그거죠. 전기. 오이씨! 보조 배터리인데, 오. 보조 배터리 대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걸로 이제 노트북으로 꼽아가지고 편집도 하고. 아, 여기서? 네. 와. 편집도 하고, 뭐 이건 상. 상. 이게 이제 밥 먹는 상이고, 근데 네. 이건 잘 안 쓰고 그냥 저기 쪼그라져서 먹고요. 얘는 이제 솔라 샤워. 아, 이게 솔라 샤워? 뭐 솔라 샤워라고 좋은데, 솔라 샤워인지 뭔지 뭐 기능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히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물 받아. 아, 이거 솔라라면 이제 위에다 밖에다 두고 이제 물을 데펴가지고 사용하는 건가요? 솔라. 근데 밖에 지금. 그냥? 밖에 대표지면 좋으신가요? 대표지면 좋은데 뭐 이게 저는 뭐 대표지 잘 모르겠고 그냥 네. 비닐에 뭐 담아줘놓고 솔라 샤워라고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로 샤워할 수 있는 거. 아, 와. 그 의자. 의자. 쓰레기통. 쓰레기통. 이거는 저 그거. 아, 이거는 콤프레크 뭐. 예, 예. 밥. 아침밥. 밥 이거 가스도. 가스죠. 가스도 되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전자레인지는 근데 그 밖에 네. 전기를 키워야 아, 꽂아야지만 되는 거. 이거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오. 오, 이거 지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오, 되네. 이거 지금 근데 지금 제가 네. 키미가 가져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네네. 아직 뭐 별로 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직 조촐한데 여기 두 명도 자겠는데요? 네? 엄청 넓네. 두 명이 잘 수 있나요 이게? 잘 수 있어요 충분히. 아, 그래요? 아직은 제가 혼자라서 사실 이런 건 여자친구랑 와서 좀 공간 있게 같이 좀 이렇게 그렇죠. 하고 이렇게 좀 끌어안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어, 여기 위에는 뭐예요? 여기 위에. 아, 원래 여기가 네. 이 말이 안 되는데 원래 저한테 소개해 주기를 네. 이 4인까지 된대요. 4인이요? 3명, 2명. 아, 여기 위에도 베드예요? 네, 3명, 4명, 4인까지 되는데 대박.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너무 힘든 거고 2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와, 네. 오, 너무 재밌다. 네. 앞에도 좀 보여주시면. 아, 그럼요. 그럼. 앞에는 네. 키가 어디 간다. 조심하셔야지. 제가 좀 못 넘는 거 같은데. 아, 네. 아, 여기 옆으로 가시면 돼요? 어, 네. 이게 다 수동이에요. 오, 감사합니다. 이야. 일단 이 차는 네네. 아마 불이 안 들어옵니다. 아, 여기 안에 불이 없어요? 제가 신호를 해봤는데 네. 불이 있는데 불이 안되더라고요 이게. 불이 고장 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잘 못하는 건지. 아, 요거 아마 여기 어디 있을 수도 있어요. 돌리는 거. 그래요? 네. 한번 봐주실래요? 네. 아, 이건가? 그럼 한번 돌려보세요. 이거 아닌데? 미국차 옛날 것들은 좀 어이없게 만들어 놔가지고 네.
보통 이렇게 뭐 돌리는 거 딱 돌리면은 딱 켜줘 그러던데. 그래요? 여기는 돌리는 게 없네. 없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 고장났어요. 아닌가?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없을 리는 없는데. 예. 네. 아 그러면 이거 또 이거를 타고 이제 한 달 동안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예. 그러면? 한 달 동안 이제 이거를 타고 네. 열심히 또 여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불이 켜졌으면 좋겠는데. 이 뭐지? 이거 뭐예요? 그거는 트레일러 같은데요? 트레일러. 아 없죠? 없어요. 어. 여기도 뭐 하나 있는데 동그란 요거. 아 그 뭐 눌러도 안 되면은? 아 눌러도 안 되는. 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여기 또 뚫려 있네 이렇게. 네. 오. 이렇게 해서 이제 혼자 여행을. 오 이거 뭐 우버? 어떤 우버에서 빌리신 거예요? 아니요. 우버 리프트. 얘네가 아. 우버 뭐 이게 친구 같아요. 아. 사실 잘 모르면 이거 왜 우버가 저기 잘 모르고. 뭐 아무튼 저는 이 뭐야 이 뭐야. 어. 아 이거 목베개. 목베개 이거는 목베개고 제가 아. 여행 열심히 할 때 금식 쓰고 있는 목베개. 아. 차는 다행히. 네네. 네. 저는 기아였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 다행히 오토예요. 아. 오토. 오토. 네, 그래서 딱히 뭐 크게 여행하기는 힘들지 않은. 오 에어컨도 잘 나오고. 네, 에어컨 잘 나옵니다. 여기도 뭐 120V 이게 딱 꽂는데도 딱 있고 좋네. 120V,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딱 그냥 여행하기에 나쁘지 않아요.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 뭐 좋진 않아도. 어 좋은데요? 그냥 있을 건 다 있는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 아. 체코제님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또 네, 이 캠핑카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미국 구독자님들 많죠? 아 예 여기 네. 체코제님 꼭 가셔가지고 이제 또 미국의 엄청나게 또 재미난 곳 그리고 멋있는 곳들을 잘 또 여행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 여행 유튜버 고수시거든요. 네, 아,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영상들이. 아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체코제 채널 가셔. 가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아, 예. 아 근데 미국 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여행하는 게 탐탁지 않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하지 않아가지고. 아유 왜 무슨 소리입니까? 예쁘게 말해서 제가 미국 잘 모르거든요. 그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최고십니다 최고. 네. 예, 여행 유튜버가 최고. 아, 예. 예 어쨌든간에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내일 봐. 내일 봐. 내일 봐요. 아 감사드립니다. 예.